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경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국 시장이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줬습니까? 우한폐렴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일종 차트인데 장 초반부터 우한폐렴 관련된 우려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죠. 그게 미국으로도 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제 얘기하면 나중에 차근차근 나오는 건데 왜 벌써? 아,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설마 예, 그러지 그러다 마세요. 죽습니다. 네, 일단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에 대해서 제프리스라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비용 절감, 뭐 업황이 엄청나게 좋아서 뭐 그게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세 그 갈등 봉합이 되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가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미 증시, 특히 기술주를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상승폭을 확대하기에는 우량 폐렴 이슈가 만약에 이제 춘절 이후에 이게 확산이 돼 버리면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로 그렇죠. 갈 수가 아, 있거든요. 이게 부담스럽죠. 내수 부진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상승폭을 확대하지 못하고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 부분, 여기에서 이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무슨 발표를 하냐면, 그 시애틀을 방문한 중국인 중에 한 명이 우량 폐렴에 발병이 됐다라고 하면서 매물이 출회됩니다. 확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확진 판명이 되면서 갑자기 매물이 출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무슨 또 강세 낙폭을 좀 축소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이슈는 뭐였냐면, 쿼드러가 연준은 양적 완화 아니다 아니다 그러고 있는데, 쿼드러가 그 레포 시장에 관련돼서 그 이거 양적 완화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아니 그뭐 대체들 확대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저기 양적 완화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연준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잠깐 일시적인 조정인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을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주가하고 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정당하다 이런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강세를 보입니다. 근데 이 CDC가 처음에 이게 발표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후에 추가적으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또 발표를 하냐면, 미국에서 일단은 한 명이 발병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재차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 마감을 했고요. 종목별로 보면 특이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여행 사람들 안 다니겠죠. 안 다니죠. 특히나 뭐 그렇기 때문에 부킹닷컴, 그 다음에 뭐 이쪽 카지노 같은 윈 리조트나 카니발, 뭐 이런 쪽 MGM 뭐 이런 것들 안 가죠. 라스베가스 쪽. 그 다음에 힐튼, 메리어트 뭐 이런 것도 다안 가죠. 거기다가 항공사들 다안 가겠죠. 관련된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타겟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뭐 메이시스라든지 뭐 이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도 빠졌고, 에너지 업종도 같이 빠졌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안 움직이면 가솔린 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밀렸죠. 보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련된 흐름도 좀 있었지만 737 맥스 이제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빠졌고요. 대신에 이쪽입니다. 아마존이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쪽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존이 갑자기 튑니다. 온라인 쇼핑하겠다는 온라인 얘기죠. 쇼핑이죠. 이제 그 내용.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모건스탠리가 또 급락을 하죠. 모건스탠리는 왜 빠졌냐면, 시티그룹이 모건스탠리 전망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너희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펀더멘탈 대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합니다. 근데 그 관련된 이러한 발표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일부 반도체 업종들도 그렇고 이번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우한폐렴 이슈로 인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홍콩. 홍콩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었고요. 원래 홍콩이 이번에 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GDP 성장률이 급격하게 위축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정돼 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도 뭐 저기 그 가시적으로 그 레이팅을 다운그레이드한 건 처음이잖아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우한폐렴 때문에 홍콩을 안 가죠, 사람들이. 왜 우한 지역은 어디를 우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중국 쪽에 우한 그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어디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다 알아야지 그걸.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근게요. 네, 제가 자,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우한폐렴 이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 뭐냐면 사스.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메르스. 이런 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거든요. 자, 이런 사태가 발생했던 게 기억나는 것들은 2003년도 사스가 있었고 2015년도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스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 당시 중국의 성장률이 10% 내외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그 성장률 한 1에서 2% 정도 포인트를 더 둔화시킬 것이다 라는 분석글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출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 1월 달에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게 유럽이잖아요. 유럽 증시도 한 4에서 5% 정도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1개분기 1, 2, 3월 달 한 달 동안에 아니 3개월 동안에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이 15% 정도 급락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를 뒤돌아보면 그 사스 사태, 아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다음부터 고점 찍고 밀려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2200포인트 갔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1800포인트까지 빠져요. 400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거의 20% 가까이.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야, 그러면 이 우한폐렴 때문에 그 정도 빠질까라는 고민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특징들이 좀 있었죠. 2003년도에는 우리나라 카드 대란,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고 이라크 전쟁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그리스 디폴트 문제, 그 다음에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그 중국 인민은행의 갑자기 급격한 위안화 절하, 이런 요인들에 인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한폐렴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그 다음에 당시 사스라든지 메르스 사태만 한 가지만 가지고는 시장의 변동성은 단기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슈가 발생을 함으로 해서 매물이 출해됐던, 변동성을 키웠던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리스크 요인들이 뭐냐, 미중 무역 분쟁 관련 2차 협상 지금 서로 마찰이 지금 서서히 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 대선을 둘러싼 미국 정치 불안, 그다음에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리스크, 네, 브렉시트,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완화되거나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미국과 EU 간의 관세 갈등도 그것도 지금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높은 밸리에이션.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우한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조정을 보이더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만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겠죠. 실적 발표에서 만약에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차익 욕구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또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원래 애플이 2월 4일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1월 28일이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애플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뭐 그 다음 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날 아마존,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작년에 100% 이상 급등을 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이 과연 예상치를 얼마만큼 상회하는지 여부가 관건인 거죠. 이제 그렇지 않고 예상치를 하회해 버리면 시장은 또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우한폐렴 사태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지만 이것들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뭐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적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제 어떤 상황에도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하고 우한 지역은 중국 호북성이네요. 그렇죠. 중부 호북성 거기에 우한시가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어른들은 폐렴 자주 걸려요. 네. 근데 아이들이 걸리는 게 문제지. 근데 이번에 그 우한 폐렴 관련된 사망자들이 대부분 다 일부 질병이 있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질병으로 앓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나오는 증상이 폐렴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폐렴 맞다고 그러길래 마음의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그런 점들을 좀 살펴가면서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가지고 뭐 이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거는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실적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응을 하자 이게 이제 핵심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 팀장도 나가다가 화장실 들러서 손 좀 닦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손을 자주 닦아야지 폐렴 안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